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염색체에는 DNA가 있고 DNA에는 개인의 특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 즉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23개는 아버지로부터, 다른 23개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유전자와 자식의 유전자를 대조해보면 진짜 혈육이 맞는지, 즉 친자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친자 확인 검사라고 하죠. 보통 막장 드라마에서 출생의 비밀을 밝힐 때 주로 등장하곤 하는데 친자일 확률 99.9% 이런 식으로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일치하면 100%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99.9%라고 하며 0.1%의 가능성을 남겨놓는 것일까요? DNA는 긴 사슬 사이 막대 같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막대를 염기라고 하는데 염기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총 4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아데닌은 티민과 결합하고 구아닌은 시토신과 결합하는데 이들이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 유전 정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염기가 결합해 나열된 것을 염기서열이라고 하며 사람은 이런 염기서열이 30억쌍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염기서열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염기서열을 대조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0억쌍을 전부 대조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15개 정도의 특정 염기서열이 반복되는 곳을 뽑아 비교하는데 이 반복되는 염기서열을 STR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STR을 보면 CTA가 두 번 반복됩니다. 자식은 이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CTA가 두 번 반복됩니다. 검사를 위해선 DNA를 추출해야 합니다. DNA는 모근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입안을 훑은 면봉, 침, 피, 손톱, 발톱 같은 곳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추출한 DNA는 증폭기를 이용해 STR을 증폭시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STR을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번 염색체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ATG 패턴이 4번, 6번 반복되고 어머니는 TCG 패턴이 3번, 7번 반복된다고 하면 자식은 ATG가 4번이나 6번, TCG가 3번이나 7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ATG가 2번, TCG가 3번 반복된다고 하면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15개 정도의 STR을 비교했을 때 모두 같을 경우에 친자가 되는 것이고 한 개에서 두 개가 다르면 돌연변이일 확률을 고려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3개 이상 다를 경우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친자가 아니라고 해도 15개의 STR이 모두 같을 경우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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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존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5개가 같아도 100%가 아니라 99.9%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DNA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추가 비교를 할 수 있으니 확률을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친자 확인 검사를 하면 99.9%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0.1%의 확률로 친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99.9%를 넘어 99.999%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100%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높은 신뢰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